네, 오른쪽 시선 절이 부탁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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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처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좀 많았어요. 그리고 또 과연 제가 이 사실을 연기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. 근데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표현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, 용기를 내게 됐고요. 작품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. 근데 작품이 끝나고 나니까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네, 쉽게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. 세로님 말처럼 이게 처음에는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너무 무섭게만 표현되진 않았어요. 담담하게 표현돼 있었고 그래서 더 가슴 깊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내가 표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알아주시고 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정말 조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.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고요. 촬영을 하면서 바뀐 점은 아무래도 그 촬영을 할 때가 중3대였는데 사춘기 시기이고 한창 이제 좀 말을 안 들었을 그런 시기인데 이 작품을 촬영함으로써 이제 역사 의식이 좀 더 깊어져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실제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학교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 나누면서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사의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걸 다들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작품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촬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껴보면서 이분들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,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느껴졌었어요.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봐야 하는 이유가 필요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영화를 봐달라라는 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의 영화를 보시고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책임감을 얻고 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픈 과거사를 굉장히 담담하게 또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고 뭉클하게 풀어낸 영화고요. 굉장히 사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결국에는 큰 힘이 될 거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